다음 문장을 볼까요? There are lessons. 자, A죠? A고 다음에 동사구는 아 이게 주어입니다. 그죠? 주어 S 주어가 명사구가 와 있죠. 이제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구이니까 그죠? 이 주어를 잘 보자는 거죠. 주어를 보니까 S가 이거는 명사구가 와 있는데 명사구는 일단 앞수식어는 제로, 제로관사, 부정관사죠, 그죠? 더하기 명사, 더하기 절이 와 있죠. 뒤수식어가 절입니다. 앞수식어, 뒤수식어인데 명사구의 뒤수식으로 절이 와 있는데 to be learned from history, lessons to be learned from history. 이거 지금 이 절의 모양만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. 절은 일단 접속어가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죠. 주어도 안 보이고 그리고 동사구는 to be가 동사구이죠. 그죠? 그리고 A 부사구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to be만 같이 볼까요?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to be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? to 더하기 수동조 동사가 와 있죠. be 더하기 en 그죠? 더하기 동사 v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to가 붙거나 ing가 붙을 때는 두 가지가 빠진다고 그랬죠. 시제랑 법조동사 will, shall, can, may가 빠진단 말이에요. 현재 과거나 will, shall, can, may가 빠지고 완료 진행 수동은 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동조동사 ben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. 그죠? 요게 to be죠.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? 그냥 뒤수식이에요. 명사를 뒤에 수식해주는 절입니다. 접속사하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 접속사는 왜 생략할 수가 있느냐?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뭐였죠? 접속사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. 절이 어느 한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접속사의 역할인데, 근데 이것을 표시해주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.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, 그 접속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네 가지가 있군요. 접사의 종류가 있습니다. 첫째는 th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. 뭐 대신이 뭐 하는 것들이죠. 두 번째는 wh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. 주로 what이니 뭐 how 아니 where이니 하는 것들이고 h로 시작하는 거 how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접사인데 다른 접사들도 있습니다. 뭐 for도 있고 뭐 as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접사로 쓰일 수가 있죠. 얘들은 뒤에 이제 절이 다른 절에 포함된다는 말이고, 이것이 1번 형태입니다. 1순위라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이고, 두 번째 접속사의 형식은 동사에다 to를 붙이는 겁니다. 동사에 to를 붙이면은, 아, 이것은 절이구나.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거고, 혹은 동사에다 ing를 붙이도 됩니다. 그러더라도, 아, 이건 절이구나. 되는 거고. 또는 혹은 동사를 원형을 써도 그러게 됩니다. 잘 보십시오. 이게 V가 아니라는데 이거랑 다르다는 아니다는 표시는 이렇게 not 표시는 이렇게도 합니다. not V 동사 원형이 와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아하 이건 절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접속사의 형식입니다. 우리가 접속사는 그냥 대시라든가 뭐 what이나 where이나 how나 뭐 이런 것이 which나 이런 것들이 접속사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사에다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을 하더라도 그건 접속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접속사와 s가 생략되더라도 아 to가 와 있으니까 이거는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뒤수식어죠. 그럼 말 옮김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구에서 뒤수식어 명사구 이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? 앞수식어 더하기 명사
더하기 뒷수식어인데 이 뒷수식어를 좀 한번 정리해 보자. 뒷수식어 되는 것은 주로 오는 것이 P, 전치사구입니다. 두 번째 오는 것이 절이죠. 이 절은 요 경우입니다. 접속사가 있거나 없거나 한 경우죠. 요게 명사구 내에 뒷수식어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. 간단하죠? 근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가끔씩 형용사 자체가 뒷수식으로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. 요게 뒷수식어. 명사구의 뒷수식어라고 표현합니다.